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스팸 열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열라면에 스팸이 아니라 리챔을 넣어봤습니다. 저는 사실 스팸보다는 좀 더 담백한 리챔을 좋아해요. 그래서 먼저 리챔을 큼직하게 잘라서 구운 다음에 스프와 라면을 넣어주는데요. 가운데 뚫어놓은 리챔을 보고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? 계란을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스팸 계란찜도 만들어봤고, 마지막으로 대파와 후추까지 뿌려주면 완성입니다. 아, 맛있겠다. 빨리 먹어보도록 하죠. 맛있다. 아니, 짠데 맛있다. 와, 미쳤다 이거. 진짜 너무 맛있네요. 파 한번 씹히니까 거의 예술인데요? 이렇게 미니미 버전으로. 와,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꼭 해드셔보세요. 근데 저는 리챔으로 하길 잘한 것 같아. 이거 스팸으로 했으면 맛있었겠지만 너무 짜지 않았을까? 약간 이런 생각. 물을 좀 넉넉하게 하면 되려나? 요거 계란 한번 먹어볼게요.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계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, 근데 햄도 단백질이구나. 아휴. 와, 맛있다. 여기는 이제 리챔 위에 치즈를 올렸는데 치즈가 잘 안 보여요. 아, 치즈랑 잘 어울린다. 오, 요 미니미 버전 맛있는데요?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니미 버전으로 한 입씩 이렇게 드시면 아주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굽지 않고 그냥 같이 넣어서 삶은 리챔이거든요? 구워서 넣는 게 맛있다. 밥늦가 여기다가? 아, 너무 맛있는데?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한 공기.
와, 진짜 잘 먹었습니다. 한번 해드셔보세요. 이거 진짜 내가 햄 같은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. 아, 참,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대파 있어야 돼, 있어야 돼. 대파 빼면 안 되고요. 후추 있어야 돼, 있어야 돼. 라면인데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